베트남에서 대한뉴스 배성룡 특파원의 보도. 지난 연말 월남의 디우 대통령이 비둘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을 시찰한 디우 대통령은 한국군의 용맹성을 높이 평가하고 비둘기 장병들의 믿음직한 건설 지원에 뜨거운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68년 고요한 새아침. 새해 새아침을 맞은 파월 장병들은 7시를 기해 조국을 향해 세배를 올렸습니다. 사국탑. 이 탑이 가리키는 방향 후천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빛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 세배를 마친 장병들은 고향의 맛이 담긴 떡국을 먹으면서 보람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